오늘은 무슨 요리인가요? 오늘은 토마토 소스 해산물 스파게티에 도전하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잘해보려고요. 잘하시는 동영상 좀 미리 공부해봤어요. 앞에 재료 다 나와있죠? 네. 일단은 저쪽에서 물은 끓고 있고요. 스파게티 면은 삶을 거고 토마토를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럭지럭. 저는 오늘 2인분 할 거라서요. 재료를 다 두 배로 준비했어요. 토마토는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야채를 다듬어야 되는데, 마늘은, 아니, 뭐죠? 양파. 양파는 아주 곱게 채를 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맵네요, 눈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파슬리를 곱게 다질게요. 식용유와 소금을 좀 넣고 삶으라고. 소금을 넣을게요. 설탕을 가져와가지고요. 더 나아질 내일의 변화를 상상해보세요. 새로워진 21년형 넥소가 소금을 넣고 좀 삶을게요. 한 8분 삶으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산물을 좀 준비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우는 이제 머리를 따고 껍질을 벗겨줘요. 내장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이 관자는요, 껍질을 벗기고요, 이렇게 편으로 썰어 주세요. 오징어는 0.8 5cm로 썰면 돼요, 가로세로. 그러면요. 0.8 정도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면수는 나중에 쓰려고요. 한 두세 국자만 담고요. 면을 꺼낼게요.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요. 야채를 하나씩 볶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려고 해요. 맨 처음에는 이제 다진 양파. 다진 마늘. 그다음에는 이 토마토, 저는 그냥 페이스트가 있어서 페이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한 통이 몇 그램이에요? 네? 한 통이 몇 그램입니까? 지금 이제 원래 한 300g인데요. 저희는 2인분을 하기 때문에요.
600g 정도가 있어야 돼요. 좀 끓이다가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이게 토마토 소스예요. 소금과 후추를 간할게요. 그래서 이걸 잠시 꺼내 놓을게요. 올리브오일 한 20cc를 붓고요. 아까 남아있던 양파랑 마늘 넣다가요. 손질한 해산물을 넣을게요. 해산물을 또 화이트 와인으로 좀 넣을게요. 우선은 두 개가 벌어져가지고요. 여기다가 면을 넣어요. 면을 먼저 넣지 말고요. 토마토 소스부터 먼저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섞어주세요. 토마토를 먼저 섞었어야 되는데. 국물이 조금 부족하면 이렇게 면수를 조금 첨부할게요. 한번 면을 넣어볼게요. 간을 조금만 할게요. 소금이랑 후추로 마무리 할게요. 한 2, 3분만 끓이다가요. 내놓을게요. 떼어낼게요. 여기다가 파슬리랑요, 바지를 조금 잠실게요.
완성인가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